스콧 아담스는 삽입 양쪽 10표 찍혔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앞에 보는 사람에서 네, 어떤 사람이야? 딜버트의 창작자인 스콧 아담스는 또 삽입 또 들어갔네. 근데 그 중에 뭐 중에 하나래? 가장 성공적인 연재 만화, 모든 시대 연재 만화 중에 하나는 딜버트의 만든 사람인 스콧 아담스는 말하죠. 이게 동사죠? 대단히 말하죠. 뭐라 말하냐면 두 개의 개인적인 편지가 극적으로 네. 그의 삶을 바꿨다고 말하는 거죠. 네. 맞죠?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건가 보네. 자기 삶을 바꾼 두 개의 편지. 어느 날 밤 그가 보고 있었어. PBS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 만화에 대한 누가? 아담스밖에 나온 적이 없었죠. 아담스겠죠? 네, 아담스가. 근데 그때 그가 결정했죠. 쓰기로. 그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죠. 누구에게? 소쇼 사회자인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뭐 요청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그의 조언을, 뭐에 대한? 만화가가 되는 것에 대한. 그죠? 놀랍게도, 근데 누가 놀랍게도, 니? 놀랍게도 그가 허드백했단 말은? 누가 놀랍게도? 아담스가 놀랍게도죠. 그죠? 그는 다시 답장을 받았죠. 뭐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몇 주 안에. 뭐의 형태로? 손편지 형태로 이렇게 된 거죠. 그치? 네. 다시 이제 뭐만 찾으면 되면 지금, 네, 아담스 아닌 것만 찾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편지는 어드바이스. 조언했죠. 아담스에게 뭐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뭐 하지 말라고. 디스커리지가 뭐죠? 수용태니까 낙담되어지지 말라고 조언했죠. 뭐 할지라도, 그가 받을지라도, 뭘 받을지라도. 이런 거절을 받을지라도. 앞에 보십시오. 끊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아담스는 뭐 됐니? 영감이 얻어졌죠. 그리고 뭐 했어? 서미티드. 제출했죠. 몇몇 만화를 제출했지만, 그러나 그는 빠르게 거절당했죠. 누가? 아담스가. 그치? 네, 팔로잉 분사문이지? 네, 뭘 따르지 않으면서? 이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는 낙담된 거죠. 누가 낙담된 거야? 아담스 낙담된 거죠. 그리고 뭐 했어? 그의 매트리얼이 뭘까, 이때는? 재료. 재료는 좀 이상하지? 만화에서의 재료니까 뭐야? 자료를 put away. 버려버린 거, 치워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했죠. 뭐라고 결정했어? 만화, 네, 직업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잊어버릴 것을 결정했죠. 네. 그리고 대략, 15개월 이후에, 그 놀랐죠? 받아서 놀랐지? 또 다른 편지를 받아서 놀랐지? 이 사람은 또 다른 편지를 받았죠? 왜냐하면, 특별히, 뭐 때문이야? 그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에게, 뭐에 대해서. 그의 첫 번째 조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가 감사한 거니? 아담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를 편지를 왔지, 이렇게 된 거죠. 하나 더. 그는? 행동했죠, 다시 한 번.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의? encouragement. 동료와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동한 거죠. 아죠? 아, 다시. 정확히 할게. 네, 답을 아셨으니까. 직역하면, 여기서 그는 누구지? 아담스는 액톤 했단 말은, 이 사람의 조언 위에서, 격려 위에서 행동했단 말은 다시 한번 힘을 낸 거죠.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번에는, 그럼 뭐였어? 스택 위드. 그것을 지켜 고수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실제로 뭐한 거야? 히디픽 했단 말은. 히디픽? 크게 성공한 거죠. 됐지?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고1 정도 레벨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